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노래는 베트남 하노이 하롱데이에서 오르전동 뱃사람이 하노이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에서 버스 타고 하롱 쪽인가 거기 가서 배 타고 하롱베이 들어가 있어요. 8시 버스네요. 와 진짜 예쁘다. 아주 크다. 한국에서 한번 들리는데 기념품 가게요. 저거 텀블러? 아침도 아침 먹을 거 아니야. 아침 밤미에 너무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침은 밤미로 깨우고 있어. 해장 밤미. 중국인 특. 12시에 배 타고 간 거 같아. 시중에 있는 배 중에 한 대일 거 같아. 베스트 드라이버. 진짜 이제 라나베이로 가서 점심 나는 예전에 이런 따로 번이 남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한테 물어보셨네. Lovely. Nine. How much? $9.50. Dollar? $1,000. 95만 원. 어 맥주 없죠? 응. 아예 먹는다고? 아니 저기 초반부터 좀 조금 안 좋으니까. 네 알았어. Later. 디너. 야? 오케이. 디너. 저희 이렇게 처음부터 달리면 저희 장고에 에러가 나는지. 140만 동 남았는데 20만 동을 쓰려가신 거예요, 시장님? On behalf of our captain, on behalf of our crew, I'd like to say thank you. 크루즈 옆에 붙어서 저거 팔아요. 맥주랑 어떻게 중국 부호 아니야? 중국 부호? 오, 이거 은근 속도감이 나네. 이렇게 이악 물고 해야 돼. 오후 3시 저는 지금 하롱베이에 있어요. 하롱베이. 오늘 생일인데 새벽부터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잡았다 전승모. 슬리퍼는 신의 한 수였다. 왜요? 파도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까 실장님? 저기요 저 이거 불 아니야? 뭐 아니 없는데요. 저희는 또 이어서 렛츠고! 이거 허리가 좀 아프네요. 아, 허리 아프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천국이지. 아, 운수 좋은 날. 오늘 진짜 운수 좋은 날. 새벽에 운수 좋고 운수 좋은 날. 작년까지 나였으면 나왔다. 많이 따는 거 있으면 이따가 안에서는 우리끼리 먹어서 한 번 먹자. 밖에서 이제 옛날에는 두려워서 그냥 도전을 안 했는데 그냥 지금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안에서 오는 찝찝함보다 해보고 얻었어. 죄송한데요.
제 37,000불을 벌었어. 뭐지? 그렇지. 밤이 길다. 아, 밤인데 먹을 게 너무 없다. 치킨 안 나왔어. 치킨은 거의 맞아, 거의. 아이, 그런 말 하지. 그럼 끝난 거라고. 오징어 낚시 해봐요. 오징어 낚시. 오케이, tomorrow only you have breakfast. 오징어, 오징어 나왔어요, 오징어. Squid. Now you eat. Looks like they are. 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지도 해가지고 다만 나 있다고. 이제 못 깨. 이? 화이트 화이트. 와우. 아 얘가 무릎이 아니구나. 낀 거야 낀 거. 잘 껐다. 잘 깼어. You wanna eat? No. No, eat. Eat. No. Oh. 커피 먹어? 커피 못 먹었어. 홈스. 걔 때문에 아픈가? 원래 막 엄청 자극적인 거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 눈 뜨자마자 밥 먹고, 밥 먹고 또 바로 동굴로 끌려가고 있어. 아니야. 선장님. 신혼부부 코스 아니야 이거 거의? 스테이 챔피언. 아, 그래도 저 동굴로 들어가야 돼. 동굴인. 아, 그래서 이 소통. 아, 소통해야 돼. 얘 너무 중2병 아니야? 뒤에 있는 애? 근데 중2병은 세 개일 뿐. 진짜요? 오, 박쥐 있다, 박쥐. 박쥐 있었어요? 그냥 말해놓고 나서. 오, 저기 소 있다, 소. 몰랐었는데 어디 있어. 말하고 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오, 저기 호랑이? 장가게냐? 중국의 장가게. 거기도 돌산이잖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노래는 베트남 하노이 하롱데이에서 노래전당 베스트 지금 회의 게임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먹고 쪽에 있다가 내일 공항으로 갈 것 같아요. 식당 맡은 거죠? 미스터리인데 이스케이프룸. 시험 몇 주 이상한 데 끌고 가요. 응? 그냥 아니다. 그냥 음식 아니. 밥 짐작으로 돌아왔더니 방탈출 카페인 거 같아. 마지막 술자리는 또 88포차예요. 어떻게 또 88년생들이랑 88포차.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 둘이 덕분에 그래도 딱 무사히 아직 내일 남았지만 내일? 잘 놀고. 아직 내일 남아? 아직 복귀일 아직 내일 남아? 한번더 보자. 이렇게 길었는데 또 여정이. 그래, 그리고 금방 가잖아. 금방 가네요. 처음에 조금 지루할 것 같듯이 막 금방 가잖아. 네. 하는 게 중간에 이런 게 관광이 하나 있어. 시발 좋아하는데 순간이 바쁜 일정이었지. 그래도 뭐 즉흥적인 거 치고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본. 맞아. 여기 와서 거의 했잖아. 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시장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된 그거니까 우리끼리는 동남아 와볼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 니들이 딱 알아서 그래 계획 짜고 해서 내 승모에 예약 같은 거를 예약 잘해줬고 진짜 잘해줘서 또 저는 그냥 길 찾은 거. 내 한 가지 느낀 점은 여기 와서 그냥 한 이틀 정도 잡고 여기 와서 해도 되겠다 그런 걸 배웠어요. 굳이 뭐 다 잡을 필요 없었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경로가 변할 수도 있고 충분히 변동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운 건 음식이 한정적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음식이 다양하면 이또 보고 봤는데 거의 다 거의 다 사이버트 계획 없이 온다 친구는 계획 쪽으로 돌아다니면 사라져 뭔가 남겨지지 않고 그래서 조금 비가 좀 첫날에 그렇구나. 날씨만 더 좋아져서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다. 나 정말 그 경험은 좋았어. 아웃도어인? 독서 주행하는 경험. 뭔가 그 이상한 뭐였어 진짜. 코마가 오늘 내 반대말한 애가 나를 태워가지고 야 이게 뭐지? 싶더라고. 전 뭔가 제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이었고 진짜 어떻게 또 우리 옆에 같은 생일인 사람이 앉는 그 호밀이 얼마나 되겠어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게임 사회가 잘했어 그냥. 진짜 우리가 논납 24일이잖아 12시가 지나서 우리가 그 12시 쫄다보다 잠깐 생일 파티 한 건데 그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던 거 25일에 갔으면은 몰라도 그지 그 뭔가 그런 어떤 아다리가 맞아서 우연들이 우리가 유난히 이렇게 좋은 기운들을 끌고 다녀요. 아마 유일하게 혼자고 오징어 잡고 오징어도 진짜 야만 해야겠다. 유일하게 잡았잖아. 나 뭔가 잘 풀리려고 하나봐요. 이게 뭔가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지. 좋은 기운들을 이제 쌓여서 다 한 번에 터지는 거 같아. 박감도 박감도 올해 우리 해야 800초 같아. 이런 뭔가 88년생이야. 아, 또 왜? 이런 인연들이 계속 뭔가 내가 해석하기 나름대로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좋은 신기했지. 잠깐만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짐 챙기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 부단 횡단으로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툭